아니 이거는 이럴 수가. 이 엄청난 녀석 거실에 이렇게 엄청난 걸 떡하니 두고 말이야. 이 거대한 치킨을 말이지. 이건 꼭 챙겨가야겠어. 하나 둘 셋 야! 아 이게 얼마만에 나오는 건지. 이 감옥에 지긋지긋한 감옥에 벌써 5년 동안 쓰겠어. 그 일만 아니었으면 오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야. 내 이름은 이스건. 여태까지 도둑질에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지. 하지만 오늘은 기필코 반드시 성공해 보이고 말겠어. 나는 유자야. 아니 뭐야,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형사가 누구지? 아직 이번에 시작도 못 했는데 벌써 잡히는 거야? 너는 유죄라고. 왜? 내 마음을 빼앗은 절도자는 유죄야. 꼼짝마. 날 계속 사랑하는 형에 처한다. 이 없다? 까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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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
하여튼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. 빨리 도둑질을 해야 돼. 간다. 이번에 털 집은 바로 저기지. 내가 저 집을 털기 위해서 무려 1년 동안 이 집을 몰래 지켜보고 조사했었어. 이 집안엔 오후 9시만 되면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, 아빠는 해외 출장 때문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아주 슬픈 가정으로서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... 아무튼 간에 그 엄마는 맨날 아줌마들이랑 수다를 떨고 있을 시간이지. 그리고 이 집안의 왼쪽 침대를 대체하는 엄청난 금고가 있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지. 아이들과 아줌마가 이 집에 들어오기까지 앞으로 1시간 31분이나 남았어. 이건 기회야. 내가 직접 들어가야겠어. 아니, 창문이 열려있잖아. 진리합니다. 좋았어. 내 예상대로 집엔 아무도 없군. 그리고 생각보다 안은 깨끗하군. 이제 돈이 되는 건 모든 건 다 챙겨버리겠어. 아니, 이거는! 이럴 수가. 이 엄청난 녀석이 거실에 이렇게 엄청난 걸 떡하니 두고 말이야. 이 거대한 치킨을 말이지. 이건 꼭 챙겨가야겠어. 어참. 아니, 이거는! 이럴 수가. 거실에 이렇게 거창한 걸 또 놔둘 줄이야. 이렇게 거대한 콜라와 피자를 말이지. 이건 꼭 챙겨가야겠어. 아니, 이거는! 이번에야말로 내가 깜빡할 뻔했군. 이렇게 좋은 걸 말이야. 바로 이 벌꿀 모양의 이 표지판을 말이지. 하마터면 깜빡하고 두고 갈 뻔했어. 내 이름은 태태기. 지금까지 택배기사인 척 위장한 후 집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물건을 훔치는 게 내 특기지. 오늘은 이 집이야. 이 집은 오후 9시만 되면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아빠는 해외 출장인가? 뭐 어쨌든 오늘은 이 집이야. 호호. 아! 아니, 이럴 수가. 내가 이거 깜빡할 뻔했구만. 시리얼은 꼭 먹고 가야지. 아니, 택배 왔습니다. 아니, 이럴 수가. 이 시간에 누가 왔잖아. 내 계산이 틀렸다고. 지금 몇 시야? 3시인가? 시계를 볼 줄 몰라서. 어쨌든 이게 어떡하면 좋지? 택배 왔습니다. 아무도 안 계시나요? 어쩌지? 기사잖아. 없는 집을 해야 되나? 아니야. 어차피 택배일 뿐이야. 주인은 절대로 모른다고. 아주 자연스러워. 주인이 착한 거지. 네, 나가요.
어이! 이럴 수가. 계시면 안 되는데 왜 있는 거야?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택배가 와서요. 예, 그렇습니다.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은데 물 한 잔 드시겠습니까? 그럴까요? 그럼 염치 불구 하고. 이상한 말을 진짜로 들었잖아. 이런 발염치한 녀석. 이런 젠장. 너무 당황해서 모르고 들어와 버렸어. 빨리 물만 먹고 빨리 나가는 거야. 이제 잠시만요. 여기 물 이거 직접 뽑아 드시죠. 예. 여기 택배랑 물맛 좋네요. 이제 빨리 가보세요. 택배로 바쁘실 텐데. 그럼요. 그럼 일어나 볼까요? 목도 마르시더니 정수기가 가져가시라니까. 됐다고요. 돈 되는 거 아니 필요 없어요. 현금은 없어요? 현금은 제가 이게 나중에 드릴게. 나중에. 애들 아빴다. 오늘 일찍 왔어. 오늘은 도둑들이 잠잠하더라고. 뭐야? 니네들은 유명한 도둑 이수건, 택두배. 너네가 왜 여기에? 경찰이다! 경찰이다! 이 멍청한 녀석들. 아무리 와도 우리 집을 털러오다니 멍청한 녀석들이구만. 잘 가라. 난 너희들 덕분에 승진이야. 아무리 그래도 경찰 집을 털러오다니 진짜 멍청한 녀석들이구만. 그 일만 생각하면 복수할 거야. 지연사, 니네 집을 털어버릴 거라고.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집을 감쪽같이 털 수 있을까? 집에 들어가지 않고 털 수 있다면 엄청난 완벽 범죄인데 말이야. 물건 사세요. 물건. 작은 노점생입니다. 아니, 이런 곳에 장사를? 이 총각, 여기 있는 물건 좀 사가줘. 배가 너무 고프다. 아니, 무슨 물건인데? 아니, 이건 자석? 이 자석 말이냐? 이건 철이나 보석 같은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다. 그런데 특수하게 제작된 물건이라서 멀리서든 뭐든 끌어당길 수 있지. 아니? 이럴 수가. 이거라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보석을 훔칠 수도 있겠잖아. 좋습니다. 이거 하나 사세요. 이것만 사겠습니다. 얼마입니까? 100만 원. 좋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야, 내 돈! 허리야, 영감! 영감!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! <웃음> 아이고, 머리야.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? 주영사님, 괜찮으십니까? 아무래도 그때 범인을 잡다가 교통사고로 수술한 곳이 좀 휴유증이 있나봐. 아유, 머리 아파. 일단 할머니를 따돌려서 자석을 얻겠는데, 이거 뭐 테스트 해볼 만한 곳 없나? 믿을만 해야지, 이게. 아저씨! 여기 오시면 안 돼요. 여기 지금 공사 자재가 떨어져 있어서 이거 오시면 안 됩니다. 아유, 이거 언제 다 치우지? 뭐야? 공사 자재가 떨어져 있다고요? 예. 거참 안타까운 일이군요. 그건 좀 지나가겠습니다. 이게 뭐야? 다 빨아먹고 있어. 뭐니? 아니, 이럴 수가. 이 자석이 모든 것을 다 빨아먹어서 이거라면 엄청난 자석이구만. 아이, 차 안에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. 아이, 버리고 가야겠다. 어디 뭐 쓰레기통 같은 사람 없나? 여깄네. 자. 야씨, 뭐야? 쓰레기를 다 흡수하네. 아씨, 많이 드세요. 자, 이것도 먹고. 이것도.
아, 다 버렸다. 가야지. 어, 뭐야? 나한테 내 얼굴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. 야, 거기서! 야, 똥스 뭐니? 아이, 아저씨 뭐야? 내 차에 왜 붙어서 가? 저 가만히 서 있어. 빨리 차 세워. 뭐라도 해, 아저씨가. 아이, 뭐야? 빨리 내려. 아이, 빨리 차 세워야지. 네 몸 님 붙어서 떨어질 수가 없어. 아유, 그 도둑놈 진짜 잡히기만 해봐라. 아주 영감 곁으로 보내버릴 거야. 아이고! 아이, 드디어. 허가 하얀이야. 찰리! 내 찰리 돌려줘! 아이, 잘 가져가겠습니다. 내 찰리 돌려줘!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해요. 좋았어. 지영사 이 자식. 이번엔 이 엄청난 자석으로 완벽 범죄는 내가 훔쳐주지. 안녕하세요. 좋았어. 여기가 바로 이 집안에 딱 하나밖에 숨겨져 있는 바로 금고가 숨겨져 있는 곳이지. 좋았어.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. 좋았어. 문을 몰래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 자석을 발동시키면 좋았어. 이렇게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나한테 들어오지. 좋았어. 이건 완벽한 범죄야.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라고. 좋았어. 이거라면 아주 완벽한 범죄가 되겠지. 그럼 가보겠다. 안녕. 좋았어. 이번에야말로 성공이다. 이제 될 끈이다. 뭐야? 잠깐만. 내 몸에 이 어떻게 된 일이지? 왜 이 자식이 당겨진 거야? 이 녀석이 또 우리 집 털러 온 거야? 이 녀석 이번엔 자석으로 털려고 했네. 아니 뭐야? 왜 너가 당겨진 거야? 이거 자석이 철 아니면 무조건 안 당겨지는데. 난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수술해서 내 머릿속에 철덩어리가 있거든. 그게 날 잡아당겼다고구만. 아니 이럴 수가. 이 자식 돌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철덩어리였어. 안 돼! 에이, 그래 고마워. 너 덕분에 또 승진하겠다. 이 녀석 우리 집 다이아몬드를 다 털어버렸구만. 넌 체포야. 이 자식 반드시 복수할 거야. 이 나쁜 자식. 잘 가라고. 안 돼!